글쓰나 해야 되겠다. 거의 단계 쌈지. 여기 속에 면끓을 놨다냐 말라냐. 네, 이거 주택대 선 하나하나 하나에 면끓 막내고요. 그거 담배 쌈지 괜찮아 먹게. 아이 우리가 시대 이런 면들 기분 좋아요.
써주지도 않았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전시회를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전시가 몇 회죠? 2회요. 2회예요? 예. 회원은 몇 사람이에요? 12명이요. 12명이요? 12명 맞아요? 네, 12명이에요. 네, 회원과 전시회 그 소개를 좀 해주세요. 저희 전시회는 2010년도에 결성을 했고요. 한라산학교에서 교방공예를 배운 선생님들 하고요. 그리고 그 외에 보급과정을 수련한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전통 교방에 관한 그 연구 모임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 중에 2012년 5월에 제1회 설레임이라는 이름으로 제1회 전시를 가졌고 이번이 두 번째 전시입니다. 두 번째예요? 예, 그러시군요. 예, 전시를 어떻게 준비하셨어요? 저희는 이제 총무님이 활동 대장이고 저희는 요구하시면 도와드리는, 그리고 회원님들이 또 많이 협조를 잘 해주시니까 작년처럼 부담 많이 가지면서, 심적으로 부담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준비하느라고 설레이면서 그러면서 준비했어요. 예. 작년보다 병원 수가 좀 불어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불었어? 저희 연구회 동심결은 그 연구회 모임이라서, 그러니까 다 좋아한다고 다 가입이 되는 게 아니라서 어떤 일정 수준의 그 과정을 수료를 해야만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아직은 12명에서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은 있진 않아요. 네, 회원이 임신하셔가지고 애기 나신 분이 그만두시고 다른 분이 들어오신 경우도 있는데 크게 많이